네, 금빛대주입니다. 앞서서 호버링 연습 많이 하셨나요? 호버링 연습 하시면서 좀 랜딩에 좀 익숙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착륙을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드론은 띄우는 것도 어렵지만 착륙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착륙 연습까지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다음 전진 후진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앵글 모드로 세팅을 했고요. 자, 드론을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자, 안전수칙은 항상 아민 걸기 전에 주변 다 한번 체크하시고, 저는 지금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여러분들은 주변 상황이 저랑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밍을 겁니다. 아밍을 걸고, 자, 이륙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륙을 했고요. 자, 허리 높이 정도 유지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호버링. 자, 그래서 준비가 됐으면 천천히 기체를 전진시켜 봅니다. 전진은 피치를 밀어서 가고 목표 지점까지 갔다가 피치를 가볍게 당겨주는 것으로, 네, 당겨주고 끝까지 오면, 거의 다 오면 놔줍니다. 가급적이면 천천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까지 오면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렌더링 존까지 와서 천천히 랜딩을 하는 것까지, 예, 네,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진, 후진하시고 그 다음에 랜딩, 이걸 반복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띄워놓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보다 전진 후진 랜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랜딩 연습을 같이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드론을 이륙을 시켜서 갔다가 돌아와서 착륙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연습을 합니다. 이 피치를 밀면 전진하고 피치를 당기면 후진하는데요. 보시면 이게 확 당기면 기체가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정도를 가장 그 적당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자, 아크로 모드로 놓고서 기체를 이렇게 살짝 밀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똑같이 들려요. 그래서 아크로 앵글 모드로 놓고, 항상 헷갈리지 않게 앵글 모드로 놓고 이륙을 시키면서 전진, 목표 지점까지 갔다가 천천히 후진, 피치를 당겨서 몸쪽으로 당기면서 천천히 후진. 자, 전진할 때 스로틀을 움직이지 않고 후진할 때 스로틀을 살짝 높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스로틀을 다시 제 위치로 놓고 부드럽게 다시 전진, 다시 후진. 후진할 때 스로틀을 살짝 높였다가 부드럽게 내려주고 다시 스틱을 놓으면 천천히 랜딩하게 됩니다. 자, 이 연습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이륙, 전진, 후진, 랜딩. 요거를 반복을 해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피치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피치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면 여러분들이 전진 후진을 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드론이 나를 보면서 하는 거는 좀 나중에 피치 컨트롤에 대한 연습을, 감을 충분히 잡으신 다음에, 그리고 나를 보는 거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륙, 허리 높이까지 올리고 피치를 살짝 움직여서 전진, 피치를 살짝 당기면서 스로틀을 살짝 아주 부드럽게 조금 움직여서 후진, 거의 오면 놓고 랜딩. 자, 이렇게 이 순서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순서로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체를 조금은
피치 컨트롤이라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시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롤인데요. 롤은 중간 지점까지 천천히 전진을 한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연습하십니다. 고도가 낮기 때문에 지금 바람에 밀려가는데 여기서 왼쪽으로 살짝 갔다가 목표 지점까지 갔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그래서 고도를 조금 높게 잡아서 살짝 갑니다. 이것도 고도를 유지하면서 가급적이면 고도를 스로틀을 움직여서 고도를 유지하면서 갑니다. 왜 스로틀을 움직이냐 하면 스로틀을 움직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기체를 기울이면 기체가 기울이는 만큼 추진력을 옆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추진력을 손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스로틀을 약간씩 움직여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가급적이면 움직여서 여러분들 위치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서 여러분들이 스로틀을 계속 높인 상태로 유지하면 기체가 떠버리니까 반대쪽으로 올 때 살짝 내려주고 다시 목표 지점에 가면 스로틀을 살짝 내려주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 지점에 가면 스로틀을 살짝 내려주고요. 다시 한번 살짝 이렇게 밀어서 위치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위치를 왼쪽 오른쪽 자 다시 중앙지점으로 와서 중앙지점까지 딱 옵니다. 와서 그대로 천천히 멈추고 뒤로 후진해서 천천히 랜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딩을 할 때는 목표지점에 와서 한 번에 랜딩하는 것보다는 고도를 천천히 내리면서 와서 랜딩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전진 후진 좌우 자, 이륙, 전진, 자, 후진 할 거고요. 천천히 후진. 자, 그 센터에서 오른쪽으로. 자, 센터에서 왼쪽으로. 센터에서 살짝 왼쪽으로. 그 다음에 다시 센터로. 후진, 천천히. 고도를 낮추면서 랜딩. 자,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들 비행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돌리면 카메라가 많이 흔들려갖고 여러분들한테 저 끝까지 간 거를 제가 잘 못 보여드려요. 그리고 지금 체스트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숨쉴 때마다 카메라가 움직이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연습은 기본적인 비행 연습은 전진, 후진, 좌우, 랜딩, 이렇게 이륙, 전진, 후진, 그 다음에 좌우 그리고 다시 센터 와서 랜딩. 자, 이렇게까지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기초적인 비행 연습입니다.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시면 여러분 피치와 롤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게 될 거고요. 피치와 롤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고 난 다음에는 요에 대한 감각을 익히셔야 돼요. 피치와 그렇죠? 지금 피치 컨트롤이죠. 순수하게 피치 스로틀만 가지고 전진 후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고도를 가급적이면 유지하면서 돌아오는 게 좋고요. 랜딩 시점에는 고도를 낮추면서 랜딩. 전 스키드가 달려 있어서 좀 미끄러집니다만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스키드 말고 이제 랜딩 스폰지로 하면 좀 덜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면 여러분 생각보다 즐겁게 비행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아크로 모드가 아닌 앵글 모드로 연습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입문자 죄송합니다. 이른 아침이라 목이 좀 잠기네요. 자, 여러분들이 입문자시기 때문에 입문자들이 혹 아크로 모드에서 하면 아크로 모드는 어떻게 나냐면 기울이면 기울인 상태로 계속 가버려요. 기울인 상태로 계속 가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어디로 가야지 몰라요. 그냥 기체가 훅 기울어서 제가 이게 스틱을 기울인 상태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되게 당황하시거든요. 그래서 아크로 모드는 가급적이면 당황하니까 이렇게 막 기울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도 조금 그나마 익숙한데 여러분들이 하시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아크로 모드는 하지 마시고 앵글 모드로 입문자분들은 앵글 모드로
랜딩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기본적인 피치 롤 컨트롤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요 컨트롤이랑 이렇게 이제 그 커브, 그러니까 원을 그리면서 비행하는 방법들은 추후에 또 다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명절이고요. 명절 다음 날이고요. 이른 아침이고요. 이렇게 또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 강의는 입문자분들 위한 거고요. 네, 더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종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영상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제 것도 보시고 다른 분들 것도 보시고 그렇게 시작하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컨트롤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론은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여러분 이제 이론적으로 드론은 풀스로틀에서 한 65,000 rpm 정도 회전합니다. 65,000 rpm 이면은 여러분들 자동차가 최대 rpm이 7000이에요. 7000 보통 리미트가 7000입니다 거기까지는 올리지도 못해요. 그런데도 엄청나 빠르게 달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컨트롤 못하는 상태에서 고속으로 회전하는 상태로 기체가 기울어서 여러분들한테 달려든다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 모드로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상황도 꼭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비행 연습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연습 많이 하시고요. 안전 비행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금빛대리였습니다.